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앉아서 듣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앉아서 들어야 제맛이죠. 꼭 앉아서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레알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역사라는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랑을 속 시원히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랑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밖에 모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개체를 통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레알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